fucking go! Let's go!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는 등 상부를 굉장히 강화시켜줘요. 등 상부를 강화시켜주면 좋은 점이 일단은 크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를 할 때 등 상부가 정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이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몸통이 정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쿼트를 예를 들자면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똑같은데 스쿼트를 예를 들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스쿼트를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등이 못 받쳐주니까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깔리는 현상을 많이 보여주곤 해요. 저도 약간 그 부분이 문제였고 항상 스쿼트를 할 때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아무래도 저는 등이 말린다 라는 점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등이 말린다는 허리가 말린다가 아니라 무게가 너무 무거운 무게가 등 위에 올려지다 보니까 등이 말리는 현상을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많이 찾다 보니까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올해 초부터 꾸준히 해왔어요. 정말 한 6개월 넘게 꾸준히 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요새는 고중량 스쿼트나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들어가도 뭔가 내가 등이 약해서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거의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에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사실 정말 간단해서 이렇게 그냥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라는 건 뭐냐? 데드리프트인데 그립만 스네치 그립으로 잡는 거예요. 스네치라고 하면 이제 역도 동작에서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스네치 동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스네치는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최대한 팔을 넓게 잡는 거를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개인 팔 너비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스네치 그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벨을 들었을 때 딱 여기 치는 부위가 자기의 그 급소보다 살짝 위에 있는 여기 배와 그리고 급소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아프지 않는 부분 여기까지 딱 바벨을 올리는 거를 스네치 그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립이 만약에 좁아지면 당연히 급소 쪽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만약에 이 그립이 너무 넓어지면 거의 배 위에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이건 맞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이 정도를 이제 스네치 그립으로 잡아요. 이렇게 쳐도 아프지 않은 부분 이걸 스네치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스네치 그립.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스네치 그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손에 힘이 많이 필요로 해요. 굉장히 힘든 그립이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스트랩을 많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신이 악력 기르는 훈련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훅그립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멀 이렇게 그립으로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스트랩을 사용하고요. 저도 가끔씩은 훅그립도 연습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은 기존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기존 데드리프트 하는 방법은 스쿼트랑 다르게 아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데드리프트의 목적을 등 상부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도를 위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 역도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거의 이렇게 역도 동작처럼 이렇게 앉아서 시작해요. 앉아서 스쿼트처럼 이렇게. 근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 데드리프트처럼 힙힌지만 사용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약간 높은 포지션.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할 거고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스쿼트가 아니라 힙힌지의 동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가 뒤로 쭉 빠지는 동작이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등을 항상
최대한 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이 말리지 않도록 등을 최대한 펴줘서 데드리프트를 할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그리고 발 위에 튀어나온 뼈가 이렇게 바벨과 일직선상에 있도록 보통 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존의 데드리프트는 상체가 이만큼만 숙여지면 되는데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는 제 상체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발을 좀 더 벌려줘서 제 상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로 제 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앉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을 제가 아까 가르쳐줬던 그 포지션에 잡으면 돼요. 잡게 되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등을 견고하게 이 마치 바벨을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생각하고 제 몸 쪽으로 강력하게 가져와야 돼요. 강력하게 이렇게만 해도 바벨이 끄죠 사실. 이런 느낌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들게 되면 그건 아무런 등 상부에 효과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셋업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잡으면 이 바벨이 라인을 타고 와서 등 상부에 얹히게 됩니다. 그래서 등 상부를 최대한 꽉 조여주고 이 조여준 상태 그대로 엉덩이가 앞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쭉 측면에서 잘 보세요. 측면에서 잘 볼 때 주의 눈여겨봐야 될 점은 제 엉덩이 움직임이에요.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간다.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간다를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셋업하는 방법이 먼저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바벨을 한 손 잡아요. 그런 다음에 등을 쪼아주면서 엉덩이가 앞으로 나가게 되죠. 똑같이 엉덩이 앞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엉덩이가 앞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엉덩이가 앞으로.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엉덩이가 앞으로. 이게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그립을 조금씩 넓혀 나가셔도 괜찮아요. 굳이 처음부터 너무 넓게 하실 필요 없고 조금씩 넓혀 나가다 보면 아 이게 기존의 데드리프트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게 될 거예요. 넓혀 나가면 나갈수록 등이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겨우 이거 했는데 숨이 찬 걸 보니 저도 힘든가 봅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는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등 운동으로 넣을 때도 있고 하체 운동으로 넣을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하체 운동으로 넣는 경우가 많고 하체 운동에 뭐 데드리프트 보조 운동이나 스쿼트 보조 운동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스쿼트 한 날 데드리프트 대신해서 보조 운동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틴에 꼭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를 한번 추가하셔서 강력한 등 상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블리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